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3페이지죠. 민법의 효력입니다. 때에 관한 효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재에 이렇게 말하죠. 소급표 인정과 기득권 보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법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죠. 법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거를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시점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그 후에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이것이 위법한 행위가 됐어요. 근데 과거, 이 법이 만약에 후에 제공이 됐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요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미리에 만들어질 법까지 고려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법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의 효과는 미래 향해서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 우리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다르다. 우리 민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그 효과를 과거로 소급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민법이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60년 1월 1일 이전,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민법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0년 1월 1일부터 민법을 시행하면서 일제 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과거로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다만 법의 효과가 과거로 소급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과거로 소급시키면서 기득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보호하고 있다는 것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은 과거로 소급합니다. 일제잔재에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요. 다만 기득권은 보호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2번 사람에 관한 효력 해가지고 속인주의, 속죄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민법을 적용해요. 속인주의죠. 또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어떤 국적의 사람이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하는데 이게 뭐죠? 속죄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세 번째, 장소에 관한 효력. 우리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에 그 효력을 미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토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헌법에 이런 말 이렇게 해놨거든요. 한반도 및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원칙적으로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 지역 주민들이 남한 지역 주민을 상대로 뭐 상속권 분쟁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는 우리 민법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북한 지역에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에서 1. 관습법 법률 관계인데 그냥 법률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인간관계, 호의관계 나오죠. 관습법이란 말이 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껴든 것 같아요. 그래서 1. 법률 관계 넘겨보시면 2. 인간관계, 호의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활관계라고 해요. 이러한 관계가 생활관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도덕이나 종교나 친분 등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특징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지에 나올 내용인데 좀 먼저 개념을 잡아보면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말해요. 따라서 법률관계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가 따른다는 얘기죠.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이행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500만 원을 빌렸어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이고 법적 제재가 따르겠죠. 따라서 500만 원을 빌렸다 법률관계가 되는 거고요. 친구하고 서울역 앞에서 오후 3시에 만나가지고 영화 보기로 했어요. 자, 서울역 앞에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다. 인간관계입니다. 3시에 나가야 되겠지만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안 가면 이런 나쁜 새끼하고 욕 한번 들어먹고 마는 것이지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따르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대단히 다양할 텐데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예로서 호의관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호의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호의, 좋은 뜻으로 상호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호의관계고요. 호의관계는 인간관계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호의관계는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꼬마애가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차를 세우고 물어본 거죠. 어디 가니 했더니 집에 간대요. 집이 어디니 물어봤더니 한 30분 가까이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저는 진짜 좋은 뜻으로 이 아이를 태워다 주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호의관계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니까 그 아이를 태워다 주겠다라고 약속했더라도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아저씨가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너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라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자, 호의관계는 좋은 뜻으로 상호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호의관계라고 하고 호의관계도 인간관계의 예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것까지 모른데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전환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는 호의관계인데 문제는 제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다쳤어요. 그럼 이 아이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는 호의관계고 인간관계지만 이 아이가 다쳤을 때그 아이를 치료해주는 문제는 이미 뭐로요? 법률관계로 전환이 된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험은 자동차 보험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아이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더니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아유, 환장하겠죠. 저는 진짜로 좋은 뜻에서 좋은 의사로 이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일이 꼬인 거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을 너무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깎아줘요.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호의 동승감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조건 동승 함께 탔다 그래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아이가 타게 된그 정황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다치게 된그 정황까지 고려해가지고 감액 비율을 결정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 판례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다쳤는데 안전벨트를 안 매는 바람에 심하게 다쳤다면 그 안전벨트를 안 맨 그 과실 부분은 요 금액에서 뭐죠? 깎아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호의동승감액이라고 하고 조심할 것은 호의동승감액은 호의라는 말이 있지만은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치료해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에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자,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 의사설, 이익설, 권리, 법력설 해가지고 학설이 나뉘어요. 아, 우리 통설은 권리, 법력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 일단 법력, 법이 인정하는 힘, 파워다. 어떤 힘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을 우리가 권리라고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는 뭐인 겁니까?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누가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법이 인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힘의 목적은 뭐예요?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해주는 힘을 우리가 권리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권리 법력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권리는 뭐예요? 힘입니다. 힘. 법이 인정하는 힘을 우리가 권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넘겨보시면 권리와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권능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소유권은요. 권리예요. 그죠? 권리. 법이 인정하는 힘인 거죠. 근데 이 소유권이 어떤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들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권리의 구성 문자를 우리가 권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소유권은 소유권자는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용 권능이 있고 수익 권능이 있고 처분 권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아무튼 권능은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개별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권한이라는 게 있죠. 자,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요 이익은 뭐냐면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해주는 힘이 권리인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이 권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 타인을 위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뭐죠? 권한인 거예요. 권리는 뭐예요? 날 위한 거. 권한은 뭐예요? 남을 위한 거죠. 권한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대리권이 있습니다. 자, 대리인이 대리행위라면 자신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리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까 뭐가 되죠? 권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권이요. 자, 법인의 대표가 이사가 법률행위라면 그 효과가 자신에게 기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표권도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남, 법인을 위한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은 뭐예요? 권리. 남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법이 일정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규정 때문에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우리가 권리 반사 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로나 백신이 언제 우리에게 공급될지는 좀 걱정인데, 코로나 백신이 이제 등장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전 국민이 맞아야 되겠죠? 맞아야 이것이 백신이 맞아야 국민들이 코로나에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떤 부작용 이런 걸 의심하면서 자꾸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이 접종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맞고 그래서 전 국민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안 맞아도 뭐가 되는 거죠? 코로나에 안 걸리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해요? 반사적이 권리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 코로나를 맞도록 법을 만드는 바람에 나는 안 맞아도 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라고 해요. 근데 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저는 안 맞아도 될것 같단 말이죠. 근데 옆집에 사는 개똥이 그 자식도 안 맞아요. 아, 저놈까지 맞아야 나는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국가에다가 법으로 그놈을 예방주사에 맞도록, 백신을 맞도록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다시 말하면 권리 반사,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거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권능,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내용 등. 그다음에 권한, 권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남을 위한 것, 타인을 위한 것을 우리가 뭐죠? 권한이라고 하고. 아, 권원을 빼먹었네, 그죠? 권원. 권원은 뭐죠?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 원인을 우리가 권원, 권리 원천이란 말이거든요. 권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의 토지에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물어본 거죠. 아니, 당신 뭔데? 갑의 땅에 나무를 심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이 토지의 지상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권이란 권리는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는다는 을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 지상권이 뭐예요? 권원인 거죠. 제가요,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당신 뭔데 그 아파트를 들어가요? 나는 이 집의 소유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를 들어가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 원인이 권원이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자, 권원이 뭐라고요?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수 있는 원인. 원인을 우리가 권원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의무입니다. 의무는 뭐라고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2번, 권리와 의무에 관계해가지고 보통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의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고요. 형성권 행사하는 순간 권리 변동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측에 간접 의무 책무라는 개념인 거죠. 자,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하고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간접 의무 책무로 이해되는 것은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 하나입니다. 아, 승낙이 연착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승낙 연착의 통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책무 간접 의무다. 왜냐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간접 의무 책무도 구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구별해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한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에 가지고 작용 내지 효력이한 분류에서 1. 지배권, 절대권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청구권, 상대권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것이 물권법에 가면은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민법의 기초로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에 시작하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가 중요할 거냐면요. 물권과 채권을 가지고 정리할게요. 물권, 채권. 자, 물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채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특정인,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합니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소유권은 A라는 건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소유권은 뭐죠? 물권인 거죠.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뭐가 있나요? 채권이 있죠. 다시 말하면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금전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권과 개념이 비슷해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물권은요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구권 옆에 상대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씀드리면 채권이 청구권보다 좀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물권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자, 왜 그런지 무슨 말인지 보면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절대라는 말을 반드시 꼭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이 채권에서 우리 민법은 상대라는 말을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사람 이런 의미로 써요. 그래서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냐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절대권인 거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면 누구한테만요?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병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뒤지게 맞을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아, 건물로 하자면 토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지에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아직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전세권에 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전제를 하자고요.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어요.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니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을에게 지랄거린다면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짜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퍼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만약에 임차권이라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돼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지랄거리면 나는 임차권자이니까 못 나간다라고 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잘 틀려요. 왜 그러냐면 자꾸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있죠. 자, 이거는 토지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택임차권자가요,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가져요. 그 말은 주택임차권도 대항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만약에 주택임차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왜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주택임차권 자체는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는 권리니까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특별법을 만든 거잖아요. 자, 임차권은 주택이든 나발이든 따지지 않고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 행사할 때 굳이 대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 행사할 때는 대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대위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대위한다는 말은 통해서 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직접 하느냐, 이 문제를 맞추냐 틀리냐에 이렇게 분기점에 기를 쓰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별 기준은 뭐냐면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누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바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왜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병에게 뭔가를 행사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병에게 직접 돈 달라고 지랄 걸릴 수는 없는 거고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위해서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위 행사하느냐 아니면 직접 행사하느냐 여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냐 아니면 채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이유는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양가로 3번, 28페이지 양가로 3번에서 형성권으로 다음 강의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